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일준 선수입니다. 장필준. 부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멀어 보이죠?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투수 잡았습니다. 1루 초고.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1&1. 아무리 낮은 볼을 잘 때린다 해도 저 코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치기가 어렵습니다. 1루수. 1루에서 아웃.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해서 3구 기다립니다.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저 정도 투구가 돼서 들어온 투투 피치. 잡아당긴 타구는 1루수 정면. 1루수 잡았습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주자는 1루. 투볼이 됐습니다. 깊숙이 투구를 3볼. 굉장히 참아내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3&1.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초고입니다.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볼. 중심 타선인데 쉽지 않은 승부가 아웃. 주자는 1루. 여기서 이 카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타입니다. 선수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 원볼. 지금 투심인데 하게 던지려고 하면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까. 투볼에서 변하고 투구를 하면 3&1입니다. 중계석이네요. 파울. 타자가 불리한 카운트가 되었을 때는 타이밍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